돈을 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벌어야 된다. 상대방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말고 벌어라. 본인 쓰고 남거든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라. 그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기업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점이 있고 편견이 많구나 해서 내가 이걸 기회 삼아서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셔도 이게 내가 하려는 그 기업이 불법적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럴 초보자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구별법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네네. 공정거래위원회나 직접 판매 공제조합 또는 네네. 특수 판매 공제조합. 이 공제조합은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마케팅이 들어와가지고 네. 악용되면서 네. 많은 피해자를 많이 만들고 네네. 사회 지탈의 대상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보험회사처럼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만들어졌고 네. 후에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그러니까 이 판매 방법을 직접 판매라고 얘기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은 네.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만들어졌는데 그 둘 중에 하나 가입이 돼 있으면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법적인 건 가입 못하나 보죠? 불법적인 회사가 가입을 하려 그러면 이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조건에 가입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안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불법적인 회사는 무조건 가까이 하면 되질 않습니다. 거기가 다 한탕주의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네. 마지막 가입하는 사람들 그 돈 가지고 네. 수당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지요. 악용은 어떻게 악용되는 건가요? 악용하는 이유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네. 사업이고요. 또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 욕구가 그거잖아요. 그쵸. 최소한의 투자로 네. 최대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쵸. 아무것도 없이 쉽게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마케팅의 기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입에서 입으로 돈을 빨리 벌 수 있겠더라 뭐 이렇게 하면 많이 준대더라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는데 네. 그것은 절대 왜냐 그러면 설령 내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네. 마음 아프게 만드는 돈은 절대 벌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맞죠. 제가 느낀 게 깨달은 바가 뭐냐 그러면 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라. 네. 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벌어야 된다. 건강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말고 벌어라. 그렇게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서 본인 쓰고 남거든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라. 이 아주 참 좋은 가르침을 네. 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악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마음,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멍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 자영심을 조장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큰 소득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자동차, 멋진 사무실, 뭐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을 현혹시키는데 절대 불법적인 회사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보따리 싸가지고 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네. 가리내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직접 판매 공제조합 또는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다 전화 한 통화 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하군요. 이 생각보다. 예, 예. 그 이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해보려는 사람에게 좀 찬물 견지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결코 모두가 성공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은요. 네. 우리나라 기자들도 또 정부 그 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도 네. 그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성공률이 뭐 불과 1%밖에 안 된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오해고 또는 무지의 소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언젠가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김포공항이 영종도로 옮겨가고 나서 네. 이 청사가 비어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에 어떤 그 네트워크 업체가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네. 제가 위베스트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 하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데 4만 명의 가입자 중에 1만 명이 억대 연봉자다. 네. 굉장히 성공률이 그쵸, 높은 거예요. 25%인데 그게. 예. 네. 그러면서 아주 그 입에 막 신나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자랑을 하고 네. 그러는데 부자 마케팅을 한다. 그래서 네.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 가장 네. 좋은 뭐 기금속 시계, 네. 차도 뭐 최고급 차로 바꿔가지고 네. 부자 된 것처럼 네. 네. 미리 땡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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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빨리 꿈깨라 그랬어요. 그 성공률이 높은 게 장점이 아니고 네. 성공률이 높은 게 큰 화가 될 거다. 왠지 아세요? 왜요? 4만 명이 일으키는 매출의 그 공동체가 그 매출액이 다른 사람의 소득을 만들어줍니다. 3만 명이 1만 명. 다시 말해서 3명이 1명을 억대 연봉자 만들려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그 안에 매출액 돈을 네. 왜
외부에서 누가 주질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을 그 회사 멤버들이 사 쓴 거예요. 그쵸, 그쵸. 그게 매출액이 전부야. 그 중에서 4만 명 중에서 1만 명은 성공하고 3만 명은 못해서 꿈만 먹고 살아. 그러면 3만 명이 1만 명을 억대 몽자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3만 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 날리는 거죠. 폐가 망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성공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그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그 큰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서 대체적으로 매출이 거의 다 발생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소비자도 많아야 됩니다. 재구매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공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네네. 다 성공한다면 자 우리가 소는 누가 키워요? 그쵸, 그쵸. 소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소고기를 먹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매출을 올리는 사람, 그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사재기를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사쓰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성공자가 나와야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그 저기 네트워크 마케팅과 세일즈의 차이점을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세일즈는 판매하는 걸로 끝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가 아니라 추천과 복제의 그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는 7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산술법이니까 네, 누구나 네. 다 알아요. 삼촌 동자도 아는 얘기죠. 네. 그러나 3 더하기 4는 5라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게 어떻게 맞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3에도 제곱이 붙어있는 거 4에도 제곱이 붙어있는 거 5에도 제곱이 붙어있는 거 이건 이제 씨앗인 거죠. 사람 마음속에는 씨앗이 있어요. 네, 네.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네. 그 씨앗 키우면 돼요. 네. 네. 자 누구든지 다 그 씨앗이 싹을 틔면 되는 건데 사과 속에 씨앗이 싹을 틔우면 새로운 사과를 만들어내는 논리 같은 거죠. 3 더하기 4는 5 이거 틀리다. 왜냐 그러면 3 더하기 4는 7인데 7에서 4를 빼면 3이 남아. 4원에 가져와가지고 7원 받았어. 그러면 7원에서 4원을 빼고 난 게 3이 남았어. 네. 그럼 3은 자기 마진이야. 이건 1차 판매 방법이고 소량 판매 기술인데 네. 3 더하기 4는 5야. 이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근데 제곱의 법칙을 아니까 3, 3은 9, 4, 4, 16 네. 9 더하기 16은 25야. 그 5, 네. 25야. 3 더하기 4는 5. 여기서 제곱을 볼 줄 알면은 네. 씨앗을 볼 줄 알면은 계란에서 다구름 소리를 들 줄 알면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에서 닭 울음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란 속에서 닭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 씨앗, 열망, 네. 신념 이런 것들이 꽃피기 시작하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제가 되니까. 추천과 복제가 되니까.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너도 나처럼 내가 열심히 제품을 애용을 했어요. 하고 하니까 좋으니까 애용하는 거겠죠. 그죠? 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필요해서. 애용을 했더니 뭐 피부가 좋아진다, 건강이 좋아진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용하는 이유를 주변에서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너 왜 그거 또 먹고 있고 또 아직도 발로? 그러면 나 이거 너무 좋아. 왜 좋은가 했더니 이거 내가 먹고 좋아가지고 알려줬더니 돈까지 생긴다. 프로슈머가 됐어. 나 생산 소비자가 됐어. 네.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쵸. 어떻게 하면 돼?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추천해 주고 그럼 너도 나처럼 해라 이거야. 내가 열심히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궁금증을 가지고 또는 질문을 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소비하면서 돈 번다는 얘기는 좀 생소합니다. 네, 그렇죠? 돈 쓰는 일하고 버는 일하고 완전 별거였어요. 네, 그죠? 네. 근데 불합리하다는 거죠. 저는 어느 정치인을 참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분이 네. 사회 기부하면서 500억인가 뭐 많은 돈을 기부를 하면서 내가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덕분에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 그 참 좋은 기업가라고 그쵸, 보여져요. 그쵸, 네. 지금까지 유통업체들이 돈을 벌어가기만 했어요. 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는 돈을 벌어가지고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나눠주는 돈을 나는 소비자하면서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엘빈 토플러가 얘기해서 프로슈머 생산 소비자 얘기를 했는데 농부들이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남는 걸 잉여 농산물을 갖다 파는 걸 1세대 생산 소비자 프로슈머라고 얘기하고 차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인건비도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유소라든가 이 저기 쇼핑몰에서 카트 자기가 직접 끌어서 물건 담게 돼 만들고 주인이 옛날에는 다 찾아줬는데 요즘은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하고 하면은 20원씩 50원씩 싸게 해주잖아요. 네. 이게 이제 2차 생산 소비자라고 내 노동력을 네. 제공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3세대 프로슈머 생산 소비자들은 유통에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일을 나누고 부도 나누는 겁니다. 소비자가 소비자 만드는 일이 가장 쉬워요. 저는 아주 100%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소비자가 소비자 심리를 가장 잘 압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가전제품이 세계 수준에 올라가 있는 이유를 알아요. 소비자들이 좀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까다로운 모든 요건을 잘 맞추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쵸.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소비자가 소비자를 잘 아는 일,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 생산 소비자한테 동의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분을 줬더니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마중물이 돼야 더 큰 매출을 가져와.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소비자가 꼭 큰 돈을 벌어서 많이 좋은 게 아니라
아니라 한 달에 단돈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만 생겨도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많잖아요. 많죠. 예. 뭐 앞으로 저 틀림없이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2잡, 3잡, 4잡 나온다고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AI한테 일자리를 많이 잃어. 지금 아마존의 물류센터에는 키바라는 그 저 인공지능 그 로봇 때문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그쵸. 앞으로 기성 세대는 갑자기 바꾸기 어려워. 혹시 블록체인이라든가 네. 뭐 저 메타버스 이런 거 다 아세요? 네. 코딩 같은 거? 네.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뭘 어떻게 대책 세워야 될지 몰라. 우리 세대들은. 그쵸. 그러면 단순직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성장하는 세대들은 공부해가지고 전문직으로 갈 수도 있어요. AI가 못하는 일자리를 그쵸. 가질 수 있는데 기성 세대들은 AI가 다 대체해버리고 할 게 없어. 그래서 투잡, 쓰리잡도 가져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데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활성화되면 뭐 투잡, 쓰리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애들한테 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만 생긴다고 해도 연금보다 국민연금보다 낫잖아요.